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현지 시간 20일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성추행 의혹과 맞물리면서 6%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른바 600슬라로 무너져 내린 건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600달러대로 주저앉은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테슬라의 오너 리스크,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1%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600달러예요. 674달러. 예, 테슬라가 지금 오너리스크로 몸서리를 앓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진짜 시장에선 재밌는 인물로 사실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워낙 이제 기행적인, 사실 뭐 기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테슬라 주주분들은 만약 이렇게 재밌다고만 볼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오너리스크로 사실 주가가 많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게 현지 매체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 2016년에 이제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스페이스 X 소속 전용 제트기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했다. 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 승무원이 이제 머스크의 부당한 제안을 거절한 다음에 좀 자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2년 뒤인 2018년에 이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합의금 명목으로 이제 머스크랑 스페이스X가 우리 돈으로 3억 2천만 원 정도 가량을 지급을 한 사실을 이제 네. 보도를 했고요. 당연히 뭐 머스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주가가 내리는 걸 보면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승무원, 피해 승무원의 말에 더 이제 신빙성이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얼마나 빠졌냐? 올해 들어서만 거의 44%가량 테슬라 주가가 네. 하락을 했어요. 사실 워낙 뭐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술주 악재도 있었고 중국 상하이 봉쇄 때문에 사실 중국에 거의 테슬라가 판매가 안 되는 일도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머스크 리스크까지 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또 사실 이제 민주당 쪽과 계속 이제 뭐 머스크가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게 국내라고 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는데 이게 집권 여당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약간 각을 세우고 있어서 네. 굉장히 또 주주들 그리고 이사회는 약간 노심초사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국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그 일론 머스크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고 공화당을 투표할 것이다라고 네.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테슬라의 판매 비중이 정말 크잖아요. 그런데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머스크는 머스크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지금 서학개미분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서학개미분들의 사랑이 테슬라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정말 국내 종목 못지않게 테슬라를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사냐 보면 항상 1위이긴 한데 네. 이 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이제 테슬라를 2억 6,153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3천 3,300억 원 정도를 매수를 네. 했고요. 뭐 지난달부터 계속 3주 연속으로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은 항상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워낙 테슬라를 사실 뭐 많이 타시기도 하고 주변에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도 알기도 있고 사실 전기차 시장이 이제 테슬라가 다 거의 다 장악할 것이다라고 믿음을 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를 많이 사고 특히 2위 종목이 이제 ETF QQQ ETF가 이제 나스닥을 이제 추종하는 ETF인데 여기보다 뭐 거의 두 배 이상 테슬라 사들일 정도로 테슬라 사랑은 되게 유명한데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사실 원래 1,000슬라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800달러 선 올 때부터 사실 저가 매수를 많이 하셨는데 6이라는 숫자를 정말 볼 줄 몰랐다. 이래서 굉장히 좀 속상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오너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게 일론 머스크의 말에 조금 신뢰도가 네, 많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트위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네. 인수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트위터 인수가 의외로 또 빨리 되나 싶더니만 네. 또 갑자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을 또 바꾸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트위터 인수도 사실 좀 약간 트위터 경영진이랑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가 제공한 스팸이나 가짜 계정 비율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사실 인수를 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실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를 가격을 더 이렇게 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트위터에서 제공한 자료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이제 각을 세우면서 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스크의 정치적인 발언 그리고 성희롱 의혹 그리고 뭐 테슬라 가치를 이런 것들이 좀 훼손시킬 수가 있고 트위터 같은 트위터도 주당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사실 워낙 이제 기술주가 약세이기도 하지만 머스크가 네. 인수하겠다고 하는 이제 가격 단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내려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베팅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강세가 높아지면 사실 트위터 가격이 다시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가격에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거의 지금 뭐 15달러, 16달러 이상 지금 갭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제 투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시장의 지금 예측대로 정말 트위터를 인수 못할 수도 있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테슬라를 향한 그 많은 소비자분들이 그 마음이 좀 뿔이 난 상태인 것 같은 게 지금 또 해시태그로 보이콧 테슬라 이런 게 또 네.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한번 만나게 됐는데 지금 테슬라에 대한 그 심리가 좀 안 좋은 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항상 뭐 사과를 해도 항상 네. 뭐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그리고 항상 무슨 밈처럼 이런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자료를 통해서 사과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좀 지나치지 않냐 좀 이런 얘기도 있고 워낙 또 사실 이제 테슬라가 지금 기술주가 약세인 상황에서 공격받기 좋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뭐 네. 중국에서 숫자도 사실 차량 판매 대수가 되게 좀 안 좋게 나온 것도 있었고 이런 여지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또 똑같이 예전과 같이 잘 나갈 때는 사실 뭐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 약간 좀 시장 상황에서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좀 공격받을 여지가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